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전에 우리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를 우리가 한번 실습해 봤는데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하고 교원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두 개의 그룹을 우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합 점수가 과연 재학생과 교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공고edu.csv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치들 제거해주고, 최종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9번 있죠? 좀 전에 이전에 했던 요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듀플리케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요거를 리네임해서 카피원을 빼고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 9번 연습 문제, 요거는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9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실행을 하고요. 데이터 블록이 해야 됩니다. 공고edu.csv이고 ist 이거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바꿔줘야 될 텐데 일일이 하나씩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찾아 바꾸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F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위에 찾아 바꾸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바꾸는 게안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버튼 있죠? 토글 버튼을 누르면, 자, Find와 Replace 버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안 나와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Find 말고, 우리 Replace를 해줘야 되니까, Find에다가 IST하고 언더바까지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리플레스에는 edu 언더바로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한총 28개가 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바꿀 수도 있고 전체 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리플레이스 5를 눌러서 다 바꿔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요거는 지워주시고 종료하셔서. 자, edu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호, 구분, 종합점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edu info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edu라는 DF가 이렇게 우리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이게 구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다시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분이라는 변수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Replace all.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타이어 수명이 있습니다. 타이어 수명은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 점수니까 종합 점수로 우리 다 바꿔줘야 되죠. 종합 점수로 Replace all.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 A 자동차는 A 자동차는 우리 재학생. 리플레이스 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B 자동차는 우리 교원.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 올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번호, 구분, 종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9번은 카테고리컬한 변수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번호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번호를 우리가 드롭해 줄게요. edu .tf. 해주고요. edu .tf. 드롭 해주시고요. 번호를 제거해 주는데 우리 축을 이렇게 축을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자, 제대로 제거가 됐네요. 자, 기본 통계치 확인입니다. edu 해주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확인해 볼게요. 종합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쪽으로 쫄려서 요 점수들이 좀 아웃라이어가 조금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를 그룹별로 한번 묶어 볼까요? 자, 그러면 9번 이렇게 돼 있고 종합 점수 교원 재학생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교원과 재학생 처음에 우리 종합점수 우리 재학생부터 갈까요? 재학생부터 가면은 밑에 걸 사용해야 되네요. 그죠? 밑에 거 됐고 재학생 밑에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가나다 순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재학생 중에 두 개가 있네요. 요거를 필터로 해서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원입니다. 교원은 위에 요 점수가 되고요. 밑에는 요 점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제거해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거됐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규분포 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분포 검정에서 확인해 보면 큰 문제가 없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등분산도 보면 두 그룹 간의 분산의 차이가 없게 나오네요. 자, 차이 검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네요. 우리 펭귄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머스 통계 분석까지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0.001을 해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원이 훨씬 점수가 평균 점수,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평균 점수가 높고 재학생의 평균 점수가 좀 낮은 걸로 나오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점수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